교수님께서 창업을 하셨을 때 이제 저를 데리고 나와서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회사가 또 투자 회사여가지고 정말 국내외로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을 헬스케어만 투자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보게 됐고요. 그걸 보면서 조금 창업에 대한 좀 꿈을 더 크게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그뭐 왕가 교수님께서 이제 프로젝트를 좀 제안을 하셨었고요. 그게 이제 눈과 관련된 프로젝트였는데, 그때 눈이 이 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알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조금 그러한 어떤 의료적인 것에 매료가 돼서 이쪽 분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루트헬스는 사실 뜻이 조금 있어요. 루트라는 단어의 뜻에서 따왔고요. 안과 분야뿐만이 아니고 조금 의료의 뿌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루티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료적인 용어로는 1차 의료라고 해요. 가장 환자분들이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 있는 곳을 1차 의료라고 하는데, 이제 눈질환이라는 건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눈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조금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이제 최근에서야 조금 이렇게 문제가 이슈가 되어 왔고, 그 전에는 뭐 눈이 뭐 그게 뭐 생명과 뭐 문제가 있어?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여겨져 왔거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나 이 아시아 시장에서 급속하게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켓니즈가 일단 굉장히 컸던 게 저희의 시작점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게 뭔가를 봤더니, 기존에 보급화될 수 있는 눈 검사 장비가 전혀 보급화되기 힘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장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장비가 촬영한 들고 찍는 헤어드라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들고 눈을 검사한다는 거는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만 할수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숙련된 사람들을 고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의료인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숙련된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눈 검사를 할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켓과 저희가 생각하는 솔루션의 핏이 좋다고 생각해서 먼저 이쪽 분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지금 안과 의사분들이 많이 계셔서 잘못 느끼시겠지만, 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아시아 국가에서는 안과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비율로 치면 한국은 한 50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10점이 안 돼요. 네, 비율로 치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불균형의 문제로 인한 의료 접근성이 항상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런 국가 위주로 또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과의 수요는 가장 큰 이제 그 만들어내는 트렌드는 결국은 고령화예요. 65세 이상 환자분들의 안질환의 그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64세 이상이 쓰는 눈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의료비용과 64세 미만이 64세 이상이 훨씬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방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근데 시스템은 많이 부족한 그런 환경에서 저희가 솔루션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라인은 안과에서 필요로 하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솔루션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암실이라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눈 검사를 할때 산동제라고 눈에 이렇게 약물을 넣게 되는데요. 동공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 동공을 키우지 않고는 눈 검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뒤에서 나오지만은 암실을 만드는 이 VR 같은 그 공간 안에서 동공을 키우는, 어두운 데 들어가면 동공이 커지잖아요. 그 효과를 이용해서 동공을 키우는 기능을 일단 하고요. 그래서 공간적인 어떤 제약 자체가 없어요. 그게 특징이고, 두 번째는 모든 프로세스를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눈 검사를 할수 있게, 이 자동화되는 어떤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거가 두 번째 특징이고요. 이게 이제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결국은 고품질의 이제 영상이고요. 고품질의 영상은 AI가 판독을 할 때나 어떤 안과 의사분이, 원격치 있는 안과 의사분이 판독을 할때 모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에서 가장 좀 필요한 게 보급형 장비인데 고품질의 영상이 나오는 그러한 솔루션이 좀 니즈가 있었고요. 저희는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투자 단계가 좀 아직 낮은 단계예요. 얼리 스테이지긴 한데 시드 단계까지 투자를 받았고요. 단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한 결과 녹십자에서 전략적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판매를 같이 좀 하게 되는 구조로 저희가 전략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게 됐어요. 그 손정희님 되게 좋아해요. 그 이제 뭐 손자 명법이라고 해가지고 읽었는데 제일 처음 그분이 고민하셨던 것도 몇 가지가 있지만 지리적인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그 어떤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판교는 저희가 제조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예요. 예를 들면 안양이나 안산은 약간 제조잖아요. 거의 제조잖아요. 판교는 소프트웨어 때 접근성 자체는 안양을 가기엔 굉장히 좋고 한 이러한 어떤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봇을 하는 곳이나 메카 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일종의 로봇 시스템 구조라서 저희한테는 엔지니어 수급하기가 일단 굉장히 좋았어요.